제가 ST컴에 서비스 보냈던 메인 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보냈고요. 목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4일 만에 해결이 됐고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는데, 원래 제가 보낼 때는 여기에다가 박스 하나 더 넣어서 보냈어요. 박스를 하나 더 넣어서 보냈는데, 올 때는 그 박스는 없고, 이제 이렇게만 왔고요. 이 메인보드 박스도 제가 넣어서 보낸 겁니다. 그대로 왔고요. 스티커는 대원인데 메인보드는 ST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에 택배를 보내서 수요일에 제품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고요. 목요일날 메인보드가 도착했는데 별도의 안내 없이 그냥 물건이 도착했어요. 어떻게 처리가 돼서 보냈다 라는 안내 문자는 없었습니다. 뭐 안에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보냈던 그대로 왔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내용이랑 증상을 써서 보낸 거고, 영수증도 제가 보냈고요. 별도로 판정서 같은 거는 안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왔고요. 보드가 교체돼서 왔는지는 시리얼 넘버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시리얼 번호예요. 이 시리얼 번호를 보면 교체가 된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LED 손상되지 말라고 붙여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낼 때는 시리얼 넘버를 다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 보니까 다릅니다. 교체가 돼서 온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태를 보면은 일단 냄새가 좀 중요합니다. 어떤 무슨 담배 냄새라든가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먼지도 하나 없고 외관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M.2 나사까지 다 박혀서 오네요. 뒷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제 보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준비 다 끝났고요. 이제 켜가지고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팅 비품 나네요. 화면이 나왔습니다. New CPU, 새로운 CPU가 꽂아졌다. 바이오스 화면이 떴고요. 확인해 보니까 EXA320M 게이밍의 최신 바이오스는 604이에요. 바이오스까지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서 왔네요. 어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이상 없고 상태 좋은 제품으로 온것 같습니다. HDMI 출력도 제대로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윈도우 PE로 부팅을 해서 인터넷까지 문제없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요. 어느 부분이 안 좋아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제가 안내는 받지 못했지만 깔끔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ST컴 서비스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